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7강 리딩 2 시작하겠습니다. 자, practicing 분사구조 ing로 시작했죠. 자, practicing 하면은 연습하면서. 자, pitching은 던지기. 자, 던지기인데 테니스볼 던지기를 연습하면서, against는 벽에 기대어서 뜻이죠. 벽에 대항해서. 그래서 practicing 하는 대상을 실제로 주의해서 보시면 내가 하다에 능동했듯 현재 분사 능동 ing 쓰셔야 돼요. 자, 나는 held my baseball bat. held에서 쥐고 있었어. 네, 야구 배트를. 자, 그리고 시제일치 1번. 자, 2번 시작했는데, 자, 드라이빙. 뭐 스윙하는 거죠. 자, 그래서 4개, 5개의 테니스 공을 어크로스는 가로질러서, 더 야드는 마당을 가로질러서. 테니스 공 지금 야구 배트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 바이 원이 나타나는 것은 베이스 볼이겠죠. 그래서 테니스 볼을 놓고 잡아야 되겠죠. 자, 이 테니스 공 하나씩. 자, 그 공들은 became snared. snared는 여기서는 걸리다. 자, 걸렸는데, 자, in the branch는 가지. 자,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면, old pear tree. pear은 배나무에 걸렸어. 대나무에 걸리면 안 되고, 배나무에 걸려야 돼요. 자, 그 다음, soon, 곧. 자, 아는, was down to. down to에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공이 아까 여러 개 있었죠. 테니스 공 여러 개 있었는데, down to 1은 한 개까지 남았어. 자, surviving이 분사예요. 살아남은 테니스 공이. 나머지는 다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자, 위치. 위치가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마지막 원이에요. 저 원, 마지막 볼이. 자, finally, 마침내. 자, surrendered. surrendered는 항복했다. 자, 항복했다 아니고 항복이죠. 자, 항복했는데, same faith.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자, faith는 같은 운명. 자, 같은 운명에 항복했다는 말은 아까 보면 어떻게 했다? snared 되었다. 이 뜻이에요. 다 마지막까지 걸렸다. 자,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공이 다 없어진 시점. 뭐야, 완전 잘못 돌았다. 이 알파고 또라이. 그러면은 다 잃어버린 시점에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자, 나는 매우 dismayed 수동으로 썼어요. 매우 우울해지다. 우울해졌어. 자, 나는 알았어. 그래서 당연히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각됐을 거고, 내가 couldn't quite. 내가 couldn't climb 동사 원형이에요. 꽤 quite. 올라갈 수가 없다고. that tree가 말하는 것은 아까 old pear tree 있죠. 여기. 자, 나는 던졌어. 내 야구 글러브를 at the ball 공에 한 빼보려고 던졌단 말이에요. 자, 그 글러브도 got stuck. 또 끼었어. 자, stick, stuck, stuck에 의해서는 pp로 끼다 뜻이에요. 똑같이 아까 snared. 걸리다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걸리다, 걸렸다, 꼈다 뜻이에요. 자, the scene, 그 scene는 아까 배나무 있는데 공기 있는 곳에. 자, 그다음 아니네,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자, so 뒤에 동사죠, 도치시켰죠. 자, 이런 도치시킬 때 무슨 뜻이 되냐면 마찬가지다. 해서 same의 뜻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so do I, 나도 그래 이런 뜻으로. so did my bat는 내 배트도 마찬가지로 끼었다. 자, before 전해줘. 내가 had a chance to lose my sneakers. 자, chance인데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형용사법으로 내 sneakers는 운동화. 자, 내 운동화를 잃어버리기 전에. 무슨 뜻이냐면 운동화 던져갖고 빼보려고 하다 또 끼기 전에. 자, 코비, 콜비네요. 콜비 동격이죠. 보이, 내 검은색 고양이가 보았어. 자, the scene은 내가 전부 다 지금 나무에 끼어있는 것을, 야구 장비가. 자, he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콜비니까 she로 쓸게요. 고양이는 자, sat briefly. briefly는 잠깐. 자, 잠깐 앉아 있었고, 자, studying my happiness 하면서. 자, 하면 누구냐면 이 고양이가 studying 하다는 뜻이에요. studying이 공부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곰곰히 보다. 자, 곰곰히 보면서, 내 happiness는 도움을 못 주니까 무기력함을 연구하면서, 뭔 말이야? 곰곰히 쳐다보다가, 자, 내 히어로는 누구냐면 아까 콜비예요. 이 고양이는 그리고 나서, 자, resolutely 하면은 단호하게. 자, 올라갔어. 자기는 못 올라갔는데 그냥 슉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 나무는 배나무에. 시제 과거 1번. 두 번째 checked. 확인했는데 it's far reaches. it's far reaches는 이거 좀 의역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자, to locate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자, to locate는 동사로 쓰면은 위치 확인.
위치 확인을 위해서. 자, 그다음 daftly는 솜씨 있게. 자, 솜씨에게 솜씨 있게. 그래서 skillfully 이런 뜻이요. 자, 솜씨 있게 slapped each hostage. slapped는 원래 뭐냐면 따기 때리다 할 때 탁 치다. 탁 쳤어. 탁 치면 안 되고. 탁 쳤다. 자, 각각의 호스티지는 뭐냐면은 인질. 그래서 인질로 표현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인질이란 게 나무에 끼어 있는 각가지 스포츠 장비들을. 자, 굿은 여기서 명사로 장비, 스포츠 장비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밑에는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거요 의역해야 되는 게 많아갖고 짜증나네요. 자, moment later 뭐 몇 분 후에. 자, the last one. last one이 말한 것도 끼어 있던 장비들겠죠. 자, 이것이 successfully tumbled into. tumbled는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tumbled 굴러 떨어졌다. 굴러 떨어졌는데 나의 disbelief in grasp. 자, dis가 not의 뜻이죠. 그러면 믿을 수 없는 grasp. grasp은 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grasp이 첫 번째 쥐다의 뜻이 있어요. 중요한데 두 번째가 이해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understand의 뜻으로 또 두 번째 뜻으로 내가 믿을 수 없는 이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면 믿지 못하게도 이런 뜻으로 의역하면 됩니다. 나는 couldn't 뒤에 동사 원이었었죠. 난 유지할 수 없는데 keep 상태 동사 뒤에 목적어인 내 마우스를 pp 상태 동사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죠. 자, close 되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하면 다친 채로 유지할 수가 없었다 하면 입이 떡 벌어졌다 놀래갖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알파고와 함께 마지막 소재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고양이에게 도움을 받아 놀라게 된 필자.